콧놈 마을에 최진 사댁에 딸이 셋인넌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뻐다던데 아까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먹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넋 죽절하고 아래 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채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이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새란 놈이 눈물 흘리며 엉금엉금 기면서 아침 일찍이 최진사 댁에 대문을 두드리니 얘기도 꺼내기 전 볼기만 맞았다고 넋두리하네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위감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간 대청에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니 최진사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웃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 들어보니 최진사 양반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네 아차 이제는 틀렸구나고 일어서려니까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졸시고 땡이로구나 천하의 호랑이 최진사 사이 되고 예쁜 색시 오더니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은 일곱 개 복 중에서 한 개가 맞았다고 놀려대네요